안녕하세요. 맛방입니다. 18일 방송된 10대 거역만의 백반계행은 가요계의 전설 그룹 신화의 전진과 함께 인천의 노포 맛집 세 곳을 찾아 떠납니다. 식객과 전진이 찾은 인천 노포 맛집 세 집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인천 맛집을 소개합니다. 인천 중구 심포로에서 옛날 소불고기 백반으로 유명한 35년 노포 일미정 식당을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은 심포역 3번 출구에서 300m 떨어져 있어 심포역 맛집으로 소불고기 1세대 맛집으로 불립니다. 허름한 외관부터 노포 맛집 포스가 나오는데요. 인천은 대한민국 노포의 성지라고 합니다. 옛날 소불고기 백반이 1인 12,000원입니다. 정말 착한 가격인데요. 행정안전부 착한 가게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메뉴는 옛날 소불고기와 육개장이 메인입니다. 30년이 넘도록 인천에서 내리사랑을 받은 음식 소불고기는 인천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고사리나물, 오이깍두기, 콩나물무침, 깍두기 등 기본 반찬과 함께 옛날 소불고기가 한상 차려 나옵니다. 불판이 한가운데는 돌판이라 불에 달궈지면 열 보존율이 뛰어나 자작한 국물에 밥을 비벼도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국물이 밑에 있고 고기는 위에서 따로 구워지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불고기의 신세계, 인천 스타일 소불고기입니다. 고기 자체가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녹는 식감이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소불고기는 고사리 나물과 함께 싸먹는 맛이 압권인데요. 고사리 나물은 데친 고사리에 다진 마늘 듬뿍 넣고 파, 깨, 참기름, 들기름을 넣고 양념해서 무쳐 나옵니다. 여기 육수는 사골을 4시간 정도 끓여서 만든 육수가 들어가 고소한 맛과 깊은 맛을 상승시켜준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는 쌀뜨물도 들어가는데요. 쌀뜨물의 전분 성분이 고사리 특유의 쓴맛을 없애주고 질감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집 식당 밑에는 숨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주인장 비기를 보관하는 지하 창고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1년 중 6월에 300kg씩 담는 매실청이 있습니다. 이 매실청으로 1년 동안 소불고기 양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고기 양념장에 한우 사골 육수에 1년 숙성한 매실청을 넣어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소불고기는 부드럽고 육즙 풍부한 등심을 사용합니다. 고기에도 어느 정도 밑간이 배야 맛이 나오기 때문에 등심 6kg에 양념장, 다진 마늘, 채썬 양파를 넣고 버무린 뒤에 약 2-3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1인분 200g으로 정성 가득한 맛에 인심도 넉넉한데요. 거기다 가격까지 저렴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소불고기입니다. 불고기는 서울식, 언양식, 광양식 불고기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서울식 불고기는 고기와 채소, 당면에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 끓이고요. 언양식 불고기는 얇게 다진 고기에 양념한 후에 떡갈비 비슷하게 석쇠에 굽고 광양식 불고기는 얇게 저민 고기를 즉석에서 양념해서 한 점씩 석쇠에 굽는 게 다릅니다. 이 집의 점심시간 단품 인기 메뉴는 육개장입니다. 소고기와 대파가 듬뿍 들어간 옛날 육개장인데요. 넉넉한 양에 정성까지 담아낸 한 그릇이 추억 돌게 만드는 국물입니다. 가격도 9,000원이라 저렴한데요. 한우 사골 육수에 소 양지를 넣어 2시간 30분 더 끓여서 손님상에 낸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맛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입니다. 인천 중앙동에서 옛날 소불고기와 육개장으로 유명한 노포 맛집 일미정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